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카라반에서 정통 모터홈을 직접 자체 제작해서 뭐 지금 기존에는 이제 판매 위주로만 했었는데 AS까지 원스톱으로 받는 걸 원하는 고객분들의 니즈가 있어서 제일모빌에서 이제 취급점 모집을 해서 저희가 그 캠핑카 부품에 예전 같은 경우 국내 캠핑카 부품의 80%를 제일모빌에서 사실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제일모빌 대리점을 했지만 그때는 거의 판매 위주로 했었고 이번에는 직접 패밀리 카라반에서 제조, 판매, AS까지 다 맡게 됐습니다. 연장차예요. 축연장된 연장차입니다. 네. 웨딩승인지 그것도 좀. 지금 우선은 그 5인승으로 접근했고요. 그러고 이제 거의 국내에는 봉고 베이스가 뒤보기 시트밖에 없었잖아요. 저희도 이제 이름이 아론 6, 아론 5 그래서 뒤보기 시트도 당연히 할 건데 앞보기 시트를 예전에 솔라티 캠핑카 때 너무 잘 사용해서 해보고 싶어서 앞보기 시트를 적용했습니다. 네. 5인승입니다. 네. 이 캠핑카 관련, RV 관련해서 굉장히 오랜 염력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해보고 싶었던 고객분들의 니즈에서, 이런 돌마루가 적용되는 거를 원하셔서, 컨셉카로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국내 최초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국내 최초요. 네, 국내 최초 돌마루. 네, 돌마루. 네. 또 국내 최초가 뭐가 있을까요? 국내 요즘에 대형 싱크볼이 유행인데요. 네. 국내 최초로 한정판입니다. 부품이 네. 좀 귀해서 스웨덴에서 수입된 독이 싱크대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고급 아파트에 이렇게 적용 많이 되는 스웨덴 독이 싱크대를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독이는 네.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처음 보죠. 국내 네. 최초입니다. 국내 최초. 그래서 이제 양산차에 적용하기는 좀 힘들고요. 네. 부품 수급이 뭐 원활하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정판으로 특색 있게 적용했고 이렇게 싱크 수전이랑 같이 샘플로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네. 싱크 수전도 모던 화이트로 독이 싱크대에 맞게 적용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정판입니다. 그 기러기 옷만 너무 빨간색, 초록색 했는데 좀 약간 고급 아파트 느낌의 그런 부분을 적용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어차피 이거 실내 가구라든지 이거는 제일모빌. 그럼요. 네. 네. 제일모빌 취급점은 기존에 이제 그 제일모빌에 있던 모든 노하우를 노하우나 부품이나 이 벙커나 그런 가구까지 제공을 받고 마무리 창문을 달고 에어컨 시공하고 히터 달고 바닥 깔고 그러니까 최종 사용하는데 AS가 발생할 소지에 있는 마무리 공정 한 30%를 직접 제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시작으로 해서 계속 네. 아이디어가 추가 되겠죠. 네. 근데 이 제일모빌만의 앞보기 시트 네. 3점씩 앞보기 시트 이걸 너무 이제 유럽 기준에 이 안전 기준을 그 통과한 부분을 적용하고 싶었는데요. 이번에 앵커리지 테스트는 패밀리 카라반에서 자체 통과했습니다. 네. 요즘에 보면은 네. 전기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매립성으로 많이 들어가요. 네. 이게 예전에 제일모빌 같은 경우 이 뒤쪽에 배터리를 적용해서 적재함 공간이 조금 협소해졌는데요. 뒤에 적재함을 보면 적재함까지 돌마루를 깔았는데 뽕 뚫리게 컨셉카로 한번 적용해 보았고요. 이 상태로는 720A까지 사실 쓰시는데 에어컨 틀고 돌리고 쓰시는데 720A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제 과잉 스펙에서 1200A 적용을 원하시면 뒤쪽 적재함 공간에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720A까지는 깔끔하게 뒤에 적재함 공간이 뻥 뚫려 있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네. 눈에 전선이라든지 뭐 깔끔한 막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컨셉 안쪽에 이제 옷장은 기존에
제일모빌 캠핑카에 없었던 옷장은 또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50리터 데포트 DC 냉장고는 뭐 이 부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게 단가가 사실 제일모빌에서 제공 안 받으면 단가 때문에 사실 사용을 못 하거든요. 아 그리고 이 앞쪽에 지금 냉장고 앞판이 그냥 맨살이 드러나 있는데요. 이 냉장고 색깔을 고객 니즈에 맞춰서 원하는 컬러로 적용해 드릴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예, 비스포크처럼 색깔을 다르게. 아, 그럼요, 네. 그럼요. 네, 네. 더 화려할 것 같아요. 그리고 투도어로 냉장실하고 냉동실이 따로 적용되어 있는데 냉동실이 시원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예. 이 데포트 DC 냉장고는 진짜 사용하고 싶었는데 부품 단가 때문에 적용을 못 했었는데 적용을 했습니다. 네. 네. 여기 지금 트렁크가 많이 깔끔하게 비어져 있어요. 네, 트렁크가 지금 네. 텅텅 비었죠. 보통 이제 인버터라든지 네. 뭐 이런 전기 시설들을 네. 어디 함축에서 모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디에? 아, 우선 트렁크를 개방감 있게 살렸고요. 옷걸이 옷장은 2층이 충분하기 때문에 밑에 이제 옷장 부분을 깔끔하게 전기 시설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다 넣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보이시는 가구도 라이트 그레이하고 찐그레이 두 가지 컬러로 운영이 될 거고요. 이 고급 가구점에 가보시면 요즘에 HPR로 된 테이블이나 그런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손상이 나도 자체 복원 능력까지 있는 것들이 HPR 필름인데 포플러 친환경 합판에 HPL 필름이 들어간 가구를 최초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컬러까지 이렇게. 컬러는 찐그레이 또는 라이트 그레이인데, 개인적으로 이 라이트 그레이를 많이 선호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화사할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지금 가격이 확정이 된 건가요? 가격은 아직 확정이 돼 있진 않고요. 네. 그래서 옵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넣다 보면 또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한정판 버전하고 공격적인 양산형 버전하고 두 가지 버전을 전국민 보급화에 앞장서 볼 예정입니다. 네. 한 가지가 스펙이 굉장히 고사양이라고 들었어요. 전기 스펙이. 아, 전기 스펙이요? 네. 네네. 지금 한정판은 우선 다르다 인버터 5kg를 적용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한전 충전기도 100A를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양산차에서는 다운그레이드를 할 텐데 지금 고사양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캠핑카 곱하기 한 이 정도의 스펙. 아, 그럼요. 그리고 네. 지금 KC 인증을 받은 다 모두 인증받은 제품을 썼고요. 인산철 배터리도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정우 인산철 배터리를 적용했습니다. 네. 화장실 한번 지금 미완성이라 네. 내부를 자세하게 보여드리긴 그러는데 실내에도 이제 화이트 컬러의 수전을 한번 적용을 해보았는데요. 미완성이라. 그리고 요 뒤쪽도 한번 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테이블은 지금 크기나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앞쪽은 그래서 그 일반 부동액 난방으로 할 것인지 고급 전기장판으로 할 것인지 그거는 생각 중에 있고요. 뒤쪽에는 이제 그 기존에 온수 매트가 이제 부동액이 순환되는 온수 매트가 기본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높이 차이 때문에 뒤쪽 온수하고 바닥 난방은 부동액이 순환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위쪽은 이제 아이들이 자다 보니까 요즘에 전자파 안 나오는 전기장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로 한번 고객님들과 이제 협의해 볼 예정입니다. 이게 패밀리 카라반이 이제 새로운 네. 이제 공장으로 이전이 네. 곧 있다고 했는데 그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구성역 분당성 구성역 2분 거리에 이번에 매입해서 12월 말 1월 초에 오픈 예정입니다. 네. 가족들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올 수도 있는 지하철을 타고 올 수 있죠. 네. 이 아론 6 네. 그리고 아론 5 이게 지금 계속 개발이 되면서 완성된 거는 네. 그 공장에서 런칭쇼 때 네. 그 두 가지 모델 유테이블의 아론5 그리고 지금
이 앞보기 시트의 R6 완성판은 권장 런칭 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손 잡고 지하철 타고 오셔도 되니까요. 편하게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하철 타고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 네.